문 닫기 직전의 마트에서 할인되는 음식을 사는 게 일과였던 나는 그날도 저녁 8시 넘어서 장을 보고 있었어. 이날은 몇 가지 도시락이 반값으로 나와서 다음날 것도 살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가게를 나오니 주차장에서 젊은 엄마가 딸을 두들겨 패고 있네. 참나, 아무리 밤이라도 아직 사람도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상관없이 귀가하려던 나였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딸을 계속해서 때리는 엄마에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해. 그것 너무하잖아요! 하며 둘 사이에 몸을 밀어넣었지. 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하며 딸아이를 향한 혐오감 짙은 눈을 이번에는 나를 향하는 엄마. 아니, 뭔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때리잖아요! 라며 아이를 내려다보니까 그 아이는 양손으로 자기 볼을 막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거 학대잖아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위협하듯 말한 나에게 엄마는 혀를 차며 그럼 당신이 데려다 키우던가 라는 말을 던지더니 걸어가기 시작하네. 에? 잠깐만요.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옷깃을 꼭 잡은 건 남겨준 아이였어. 그 아이는 5살 정도의 여자아이로 떨리는 손으로 매달리듯 나를 올려다보는 거야. 그렇다. 이 아이는 학대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당한다. 나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지. 그 아이는 걸으면서 한번 엄마 쪽을 돌아봤는데 분명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멍청한 나는 집에 도착해서 깨닫게 돼. 아니, 파출소에 데려가야지. 이래선 유괴가 되잖아. 라고. 그 여자한테 당신이 데려다 키우던가. 라는 말을 듣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럼 내가 데려다 키우면 되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걸까? 그 아이는 배가 고픈 모습이어서 아까 샀던 반값 도시락을 데워서 줬어. 두 개를 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욕실에 물을 받고 밥을 먹은 다음에 같이 욕실로 들어갔어. 어린애들이 입는 옷 같은 건 당연히 집에 없으니까 내 티셔츠를 입혔어. 무릎 이 정도 오는 길이로 딱 좋네 하니까 기쁜 듯 웃었어. 시간은 벌써 자정이 다 되고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불 속에서 우리는 딱 달라붙어 잤어. 내일 경찰서에 가자. 오늘은 이미 피곤한 상태고 이 아이도 아직은 혼란스러울 테지. 엄마에게 학대당해 모르는 남자에게 보호를 받는 경험 같은 건 하지 않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만 말이지. 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잠 깼어.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2시. 밖을 보고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한밤중으로 학대하는 엄마에게서 데려온 옆에서 자고 있을 아이가 있나 없나 손을 대려 했지만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 어? 작은 원룸 아파트라 있을 곳은 정해져 있어서 우선은 분명 화장실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화장실의 불은 켜져 있지 않아. 무슨 일이지? 설마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간 건가? 아니, 그의 키로는 도어록을 풀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때렸던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아이들이란 게 그런 건가? 맞아, 내가 수상한 놈이지.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시야가 돌아온 나는 현관에서 이어지는 주방 앞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있는 걸 깨달았어. 두꺼운 암막 커튼 탓도 있고 달빛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 방은 암흑천지로 그런데도 희미하게 사람 같은 모양의 뭔가를 인지하고 난 양눈을 비비면서 그쪽을 바라봤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방에 서 있어.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발치에 있는 커튼을 걷고 나는 몸을 일으켰어. 방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의지해 그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나는 분명 엄마 생각이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불에서 일어났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옆으로 가니 그 아이는 웃고 있었어. 어? 위화감인 것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부엌칼이 쥐어져 있는 걸 깨달았어. 뭐 하고 있는 건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이런 작은 어린아이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다기보다 칼을 든 상대와 대치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건가? 하는 단순한 칼에 대한 공포를 느꼈어. 그거 위험하니까 나한테 줘! 라고 나는 부엌 칼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손을 향해서 곧바로 칼을 내리쳤어. 어두워서였는지 운이 좋았는지 손바닥을 찔리는 일은 없었지만 칼끝에 스친 새끼손가락을 베이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아! 눈물이 찔끔 나면서 나는 손을 움츠렸지. 그리고 생글거리며 웃는 그녀에게 분노를 느껴 있는 대로 발로 찼어. 아뿔싸!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학대하는 엄마에게서 보호한 게 아니었어? 그런 자성은 곧바로 바뀌고 말아. 홀떡 일어선 그녀는 미친 듯 웃음을 터뜨리면서 부엌칼을 휘두르며 내 쪽으로 향해 왔기 때문이야. 나는 복부만은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순간 판단해 배를 지키려고 양팔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주저도 없이 그녀는 내 오른팔 위쪽을 그었어. 오디라 그런지 아니면 그 아이의 힘이 약했는지 상처는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당연히 고통은 있었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출혈을 느끼면서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 완전히 꼭지가 돈 나는 칼을 반대로 준 채 아이의 복부를 있는 힘껏 때렸어. 이런 놈을 왜 죽을 소냐. 한 방 더. 이번에는 배를 발로 찼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지 휘죽거린 채로 있는 그녀의 양팔을 비틀고 팔을 등 뒤로 돌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렸어. 이 녀석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밖으로 쫓아낼까? 아니, 분명 마트 감시 카메라에도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고 목격자도 있을지 몰라.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만약 경찰서라도 간다면 나는 그 아이를 납치한 후 폭력까지 휘두른 놈으로 체포될 게 뻔해. 어떻게 하면 좋지? 어쨌든 일단 이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한시라도 빨리 이런 놈과는 연을 끊고 싶다. 티셔츠를 억지로 벗기고 그녀가 원래 입고 있던 원피스를 난폭하게 입혔어. 그동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이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나가. 그래, 이 녀석 부모에게 돌려주자. 원래 그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성큼성큼 걷는 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그녀를 나는 질질 끌듯 하면서 밤길을 걸어. 그리고 그 마트 앞에 도착했어. 집이 어디야? 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 지금부터 데려다 줄 테니까 어디냐고! 역시 침묵. 어디냐고 물어봤잖아! 나는 뺨을 때려. 말해, 어디야? 응? 너네 집 어디냐고! 두 대, 세 대, 계속 때려.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20살 정도의 여자가 나를 밀치듯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왔어. 이렇게 작은 애한테? 경찰 부를게요. 개빡친 나는 그 여자를 째려봤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럼 네가 얘를 데려다 키우든지. 아? 뭔 소리예요? 아저씨잖아요. 아니야, 몰라.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 이런 자식은. 최악이네.
예, 언니랑 같이 갈까? 미소로 말을 거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소녀는 걸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나를 돌아본 그 얼굴은 그 섬뜩한 미소를 지은 얼굴이었어.